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는 항소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상소를 이어가며 대선 이후로 재판을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 재임 중 공무행위였다며 면책 특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이번에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연방 항소법원은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conspiring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conspiring to disenfranchise voters. 법원은 뒤집기 시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까지 면책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반 피고인과 같은 권리를 갖는 시민 트럼프로서 법정에 서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1월 대선 이전에 트럼프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후 주 의원과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I don't get immunity, then crooked Joe Biden doesn't get immunity and all of the things he's done to allow the border invasion. 미국 언론들은 재판 결과를 대선 이후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경선에서 뒤처진 헤일리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건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